종목은 어떤 거 보시고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기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실제적으로 이제 그 전기차만 봤을 때 글로벌 이 완성차 업체 중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이 전기차 쪽에서 실적이 나오는 건 기아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저기 뭐 기아 같은 경우에는 SUV 차를 중심으로 한 이런 그 전기차에 대한 이 특정 섹터와 브랜드 쪽에서의 그 상품에 대한 가치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내연기관의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봤을 때는 어떤 기아의 브랜드 가치력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도 미국 쪽에서의 SUV에 중심적으로 판매를 지금 증가를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일반적인 내연기관차 성장보다도 특정 섹터에서의 그런 시장에 대한 성장, 이 올라가는 부분이 향후에 뭐 시장에서의 선점 효과는 분명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기아를 말씀드리고 목표 주가는 95,000원, 손절가는 8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